안녕하세요. 쓸데없지만 쓸모있는 기계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집으로 커다란 박스가 왔을 거예요. 그 상자는 재료의 제일 중요한 재료니까 함부로 망가뜨리거나 버리지 말아주시고요. 이렇게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시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밑면도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 반을 접으시고요. 동봉되어 있는 종이 테이프 있기 때문에 몇 번 단단하게 붙여주세요. 짜잔! 봉채가 완성됐습니다. 이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. 조금은 길게 이런 형태로 벌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길게 칼집을 내주세요. 칼집 낸 부분을 끼우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자, 이제 완성됐는데요. 한번 구슬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있는 쇠구슬을 한번 굴려볼게요.